여름만 되면 어김없이 바다에 나타나서 크고 작은 피해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파리인데요. 서해안의 이 독성 해파리만 해도 무려 19억만 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올여름은 어떨까요? 자, 부산 해운대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올여름 최대 인파인 70만 명이 몰렸다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119 수상구조센터에는 피서객들의 다급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과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해파리 수에 떠는 한 학생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자, 이 한눈에 봐도 팔이 많이 부었죠? 보이시죠? 처음에 많이 놀랐죠. 뭐 피할 겨를에 있거나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셨던 거예요? 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따가워서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달라붙어. 모르는 사이에 물리죠? 그렇습니다. 사실 해수욕객이 해파리를 눈으로 확인하고 피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해달도 지금보다 더 많이 빨갯고 통증도 저번에 정도 있는 상태였어요. 이 독이 있는 해파리 촉수는 사람 몸에 닿으면 피부발진, 통증, 심한 경우 마비 증상까지 일으킵니다. 아이고. 그냥 침이 박힌 상태로 계속 계시면 독이 계속 몸으로 퍼집니다.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죠. 문제는 아이들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해파리의 독이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저희 애들은 또 바닷가에 안 들어가야 물가에 안 가고 근처에서 모래 놀이만 해요. 왜요? 혹시나 해파리에 쏠릴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뭐 사망 사건도 있었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지난해 8살 여자아이가 해파리에 쏘여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이들 등 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에 해운대 미포 어촌계에서는 매일 해수욕장 인근을 돌며 해파리 수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 4배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수심 1m 정도까지는 해파리가 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 있어요. 자, 해파리를 발견하자 뜰채로 바로 건져 올립니다. 큰 건 한 마리에 7에서 80kg, 또 많게는 100kg까지 나간다고 하는데 이 지금 건져 올린 이 해파리도 중간 크기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크기가 엄청 커요. 이거 한 20kg 나가겠네. 와, 신기하다. 20kg이나. 네. 자,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이 촉수입니다. 삭스가 엄청 심하지. 이 옷에 이 해파리 물이 튀는데 가슴이 따가워 지금. 살짝 튀었거든요. 자, 보면 바로 고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독이 강하다 보니 해파리 수거 작업을 할 때 중무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완전 사망하는 수도 많지, 이거는. 완전히 부탁보면. 중무장 가면 괜히 끼는 게 아니거든요. 네, 위험하네요. 우리나라 연안에서 31개 종의 해파리가 발견됐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바로 이 노무라 입깃 해파리입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주범인데요. 이 동중국해에서 번식해 여름이면 우리나라 연안으로 들어오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항공관측 결과 8월이면 전국 해안으로 퍼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개체수도 예년보다 더욱더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 연안에 독성 해파리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해파리를 차단하는 그물망을 처음으로 바다에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해안으로 들어오는 해파리를 막기 위해서 차단망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물을 지지할 지지대를 설치한 이후에 안정이 되면 그물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 수심에 따라 측정한 높이가 6m, 해운대 해수욕장 무려 1.4km 구간에 거대한 해파리 차단망이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좀 안심이 되겠죠? 예. 그렇네요. 돌고 있는 해안가에는 해파리가 못 들어오게 완전 차단을 지키는 그런 안전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파리가 이제 대량 발생으로 해서 수구에는 한계를 다다랐고 그 한계를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차단망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더 강한 독성을 지닌 해파리가 출현하고 해파리로 인한 피해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지금 다양한 시도가 실효성을 거두길 바라보겠습니다. 예. 네. 정말 위험하네요. 이 해파리에서 두드러기가 나거나 마비 증상이 오면 맨손으로 절대 만지지 마시시고요. 예. 바로 병원으로 찾아서 치료를 받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좀 좋은 정보 없나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 영재 학습 비법 공개해 주실 거죠? 네. 자, 여러분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이 기구가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이게 바로 보통 분들은 해시계로 알고 해시계 있는데요. 아니에요? 네, 이게 정식 명칭이 앙부 1구라고 합니다. 아우, 저도 이게 예, 예.